안녕하세요, 쉽콕입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와, 이건 뭐 오믈렛 장인으로서 넘어갈 수가 없는 아이템인데, 제가 또 소시적에 반숙 오믈렛 촬영한다고 계란 200개 쓰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진짜 아타라는 오믈렛 샌드위치 가보시죠. 진짜 맛있는 초간단 샌드위치 소스 알려드릴게요. 마요네즈 1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알룰로스나 꿀, 올리고당 아무거나 1스푼 넣어주세요. 버터 20g 넣어주고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려주세요. 단짠단짠하면서 진짜 맛있는 갈릭 소스가 됩니다. 오므라이스가 통통해야 돼서 계란은 4개 쓸게요. 계란은 알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잘 풀어주고 체에 걸러서 한번 내려줍니다. 여기다가 우유 3분의 1컵, 설탕 1스푼 반, 맛소금 2꼬집 넣어서 계란물을 단짠단짠하게 간을 맞춰줄게요. 식빵을 구워줄 건데 버터에 구우셔도 되지만 오믈렛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엄청 느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고 2장 구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오믈렛 들어가 봅시다. 버터 크게 한 덩어리. 아,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살짝 쫄리는데. 버터가 다 녹았으면 계란물 팬에 살짝 그어서 온도 체크해주세요. 계란물은 한 번에 전부 다 부어주세요. 이게 일반 오믈렛보다 반숙에 가까워야 크림처럼 부드러워져요. 계란이 뭉치면 일반 오믈렛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불에 올리자마자 계란을 빠르게 저어주셔야 됩니다. 팬을 두세 번 내려치는 건 바닥에 들러붙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안쪽이 다 익지 않고 촉촉하고 몽글몽글한 상태에서 팬을 세우고 계란을 빠르게 돌돌 말아 내려주세요. 계란 양쪽 끝에 열을 가해주면서 안쪽으로 최대한 접어줍니다. 아, 근데 진짜 변명이 아니라 여기서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거 이러면 바닥이 너무 익어버려서 완전히 망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오믈렛계의 김사부 아니겠습니까? 살린다. 무슨 일 있어도 살린다. 일단 완전히 가진 않았어요. 팬을 잡고 손잡이를 퉁퉁 치면서 오믈렛을 뒤집어주세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냥 뒤집게 쓰셔도 됩니다. 아, 이거 이미 바닥이 살짝 오버쿡이 됐어요. 그래도 속은 부드러운 상태라 최대한 살려볼게요. 측면을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밀어넣다 보면 계란이 터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터지니까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름 한 80%까지는 살린 것 같아요. 구워놓은 빵에 샌드위치 소스 듬뿍 발라주고 슬라이스햄 치즈 한 장 올려줍니다. 만들어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취향껏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 오믈렛 올려주면 끝이에요. 뭐 살짝 망했지만 빵으로 덮어주면 아무도 몰라요. 샌드위치 포장은 포장지 넓은 면을 타이트하게 겹쳐서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나면 윗면 아랫면은 대충 접어서 붙여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반으로 갈라서 단면을 봅시다. 그래도 안쪽은 너무 덜 익지도 않고 너무 오버쿡 되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폭신폭신한 계란에 단짠단짠한 소스까지 한입 먹어보면 이거 보세요!